누구예요? 몽시! 저의 수제자 되는 회원분이신데요. 2년 전에 뱃살을 부르는 몸이었다가 이제 뱃살 빼는 몸을 알고 나서부터 지금 마이너스 26kg. 26kg? 나잇살이랑 뱃살까지 싹 빠지고 네. 허리스까지 완벽하게 나와가지고 지금은 저희 나이가 48살이신데 네. 집에서 TV 보는 어머님, 아버님들 중에 뱃살 빼는 게 내 나이에 너무 힘들다 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꼭 이 방송을 보시고 뱃살 빼는 법을 배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회원분을 소개드리려고 했습니다. 이야. 그러면 박상진 씨의 수제자 우리 예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? 안녕하세요. 2년 전 85kg에서 현재 59kg로 26kg를 빼고 뱃살을 부르는 몸에서 뱃살이 도망가는 몸으로 바뀐 두 아이의 엄마 중년도 할 수 있다 내일모레 신 48살 이혜경입니다. 오늘 준비한 운동은 단시간에 최대한 효과를 얻는 뱃살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통증에서도 탈출할 수 있는 5분 뱃살 순삭 운동을 준비했습니다. 5분 뱃살 순삭 운동을 준비했습니다. 5분 안에 절대 순삭될 수 있는 아니지. 그렇게 할 수 있으면 5개월을 연습해. 총 4가지의 동작을 배우실 건데요. 각 동작은 딱 15초씩만 하시면 돼요. 어? 괜찮은 거 15초? 할 만한데? 15초 15초 동안 막 개고생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15초씩 4가지 동작을 이어서 하면 1분이 되고요. 1분에 초집중해서 운동을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세트를 반복해서 총 5세트에 뱃살을 태워줄 수 있습니다. 1분이면 뭐 할 수 있죠. 5분 뱃살 순삭이라는데 이거 안 할 이유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자, 5분 뱃살 순삭 운동 첫 번째 상복부 운동이고요. 다리는 90도로 올려주실 거고 그대로 팔은 머리 뒤에 깍지를 껴주실 거예요. 자, 그다음에 갈비뼈를 골반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말아 올라오실 건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팔꿈치를 최대한 펼쳐서 안으로 붙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목도 미리 당겨 주셔야 돼요. 이 상태로 처음에는 15초를 버틸 겁니다. 첫 동작은 아예 15초 여기서 15초. 끝나네요. 15초. 자, 그럼 두 번째가 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하복부를 저희가 타겟을 시킬 거예요. 그래서 다리를 말아 올릴 건데 골반을 끝까지 위에다 붙여놓는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발바닥을 천장으로 터치한다는 느낌. 대신에 1cm만 터치해도 됩니다. 그래서 올려볼까요? 네. 이런 식으로 톡톡 건드리면 돼요.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살짝 떨어뜨린다는 느낌만 해주시면 됩니다. 이것도 뭐 복근이 없으면 진짜. 네. 이렇게 하복부의 트레이닝은 똑같이 15초 안에 가장 많은 개수를 해주시면 되고요. 이게 힘들겠다. 자, 다음 세 번째 동작은 저희가 이제 외측으로 외측에 있는 외복상근에 대한 타겟을 잡을 거고요. 다리 모양은 크로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벌려 놓을 거예요. 이때 이 발목은 닿지 않게 살짝 떨어뜨려 줄 거고 오른쪽부터 먼저 하실 건데 오른쪽 손이 이 가장 멀리에 타겟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아 올리면서 멀리 찌를 거예요. 올린 다리의 반대편 네, 팔을 백악선 펴서. 방향으로 툭툭 찔러주시면 됩니다. 이거 힘들어 보여요. 자, 이렇게 세 번째 동작 15초 수행을 하고요. 똑같이 반대쪽으로 그대로 멀리 말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다리에 팔 안 바꾸나요? 네, 안 바꾸셔도 됩니다. 아, 그래요? 야,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복근의 모든 기능을 1분 안에 다 쏟을 수 있는 동작입니다. 이야. 이렇게 해서 네 동작. 아플 것 같아요. 근데 한 동작당 15초씩 이 짧게 하는 이 이유가 있는 건가요, 그러면?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최대한의 수행력을 만들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쉬는 시간은 일정하기 때문에 피로도는 계속 유발되게 돼 있어요. 그때 전에 있는 개수랑을 조금 더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평소에 하는 운동보다 조금 더 좋은 효율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생각으로 하십시오, 이렇게 한 말씀.
아, 이거를 할 때는 매 동작마다 배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그것을 느끼면서 하시면은 좋겠습니다. 아, 내 스스로 배를 이렇게 체크해가면서. 네. 아~ 처음엔 힘드셨죠, 예경 씨도? 네, 힘들었습니다. 하면 되는 거죠? 네,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알겠습니다. 예. 자, 지금부터 5분 뱃살 순삭 운동 들어가겠습니다. 이혜경 씨 이제 자리해 보시겠습니다. 네. 윤명명 씨가 이제 시작을 하실 텐데 예, 예.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약간 해야죠. 이런 크로스핏은 좀 함께 예, 동반자가 있어야 되거든요. 맞아요. 하나 물빛인 작전으로. 예, 예. 누구? 슬리핏이랑 저는 하겠습니다. 아, 네, 처음 보시겠습니다. 예, 예. 먼저 동작부터 한 분씩 가르쳐 드리고 나서 두 분이 함께 5세트 시작해 볼게요. 아, 그럴까요? 아, 그럴까요? 어, 용명 씨 먼저. 예,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. 일단 누워 볼까요? 네. 예, 알겠습니다. 어떻게 이쪽으로 누울까요? 이렇게 누울까요? 이렇게 누우시죠. 네, 알겠습니다. 와, 아까 화 엄청 낸 거 알죠? 시작은 무지하게 건방지게요. 어, 됐나요? 먼저 첫 번째 동작은 네네. 머리 뒤에다가 이렇게. 머리 뒤에 이렇게 하고 쓰시고, 다리를 90도로 한번 올려주세요. 다리를 90도로 올리고 네, 좋아요. 자, 그 상태로 턱을 먼저 당겨주시고 당겨주고 팔꿈치는 펼쳐 있고 발빗대를 골반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올라와 볼까요? 발목 저렇게 접는 거 맞나요? 네, 상관없습니다. 네. 오케이, 그대로 처음에 홀드예요. 15초. 네, 15초 홀드. 네, 이런 식으로 네, 첫 번째고요. 아, 지금부터 해야지 15초를! 네. 아, 지금부터 해야지 15초를! 지금부터 해야지 성격 나왔어. 성격 나왔어. 다음 팔 펼쳐주시고 네. 자, 이제는 다리를 그대로 골반을 위로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말아줘야 돼요. 더. 오케이. 자, 발바닥 위로 찌른다는 느낌으로 1cm 찔러주세요. 엉덩이 들어가고. 잘한다. 이거 15초. 됐어요.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. 목에 힘이 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, 근데? 아, 목에. 지금은 머리를 꽉 붙여놔야 돼요. 그래서 아랫배를 아까 이렇게 흔들리자처럼 더 꽉 말아줘야 돼요. 아, 그렇군요. 네. 턱 내리고. 오케이. 알았어. 그 상태로 세 번째 동작은 얘를 이렇게 X자로 만들어서 다리를 약간 걸려야 돼. 돼. 이때는 다리를 붙이지 말고 살짝 떨어뜨리고. 아, 임 선생님 이제 좀 많이 아신다고 이제. 와, 진짜 임 선생님 말리는 신행보다 그러네요. 자, 다음에 오른손을 이 왼쪽 다리 멀리 찌른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올리면서 쭉 찔러줘야 돼요. 외복사근. 네. 또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. 내려갔다가 올라오고. 네. 오케이. 네네네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반대쪽입니다. 그냥 그대로 반대쪽만 가시면 돼요. 다리는 계속 유지 상태를 만들어주시고 X자 됩니다. 잘하시네요. 네, 이렇게 네 번째. 잘한다. 슬리피. 아, 다리 좀 오므려. 너무 힘들어. 어, 유연하네. 너무 힘들어. 근데 해보니까 그 허리에 힘은 확실히 들어가요. 아. 근데 허리에 힘이 들어간과 동시에 요거 할 때 있죠? 네. 요거 할 때 이쪽 복근에 또 강하게 또 그 근육에 힘이 확 들어가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처음이나 두 번 정도 할 때는 오, 힘들었는데 뒤에 세 번, 네 번 할 때는 이게 힘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몸에서 그냥 움직이만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반복적으로 운동이 되고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자리가 잡으면 그때부터 쉬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오히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뒤에 가서는 힘이 여기 딱 붙으니까 오히려 그냥 되더라. 야, 김용룡 씨 그 사이에 깨달은 바가 많고요.